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코야 놀자의 비코씨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울한 나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가 없는 겨울바다 청정해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스케줄은요, 목포 마리나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2시간 항해를 해서 아주 서남권의 청정섬 관사도를 가볼까 합니다. 오늘 관사도에 가서 섬의 풍경 1박 2일을 담아보겠습니다. 날이 오늘 그래도 꽤 화창한데요. 이 푸른 물결에 파도를 거치고 한 2시간가량 항해를 해서 목포 관사도 아름다운 섬 풍경 담아보겠습니다. 이 감생요를 타고 겨울바다를 헤쳐서 관사도까지 2시간의 여정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생요 출발 전에 이 운항을 할 선장님을 한번 모셔서 잠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 감생요를 타고 출항할 우리 선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배를 처음 타셨다고? 네, 두 번째인데. 아, 두 번째로 300대 중고죠? 근데 이런 보트가 얼마나 가요, 솔직히? 1,000만 원. 이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자동차. 대한민국 현찰을 딱 써야 됩니다. 아, 전기금으로 이건 5만 원이구나. 할부가 안 되니까. 아, 할부가 안 되고. 배를 타서 오늘 저출항을 하는데, 오늘 바람이 차요. 근데 우리 갈 곳이 좀 멀잖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근데 지금 여기 보트가 많이 계류돼 있어요. 이 계류비가 또 내야 될거 아닙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아, 13만 원. 야, 의외로 싸네. 주로 이거 용도가 이제 낚시하시려고, 구입한 거죠? 예. 이 호가 감생이오네, 감생이. 감생이가 그 물고기 이름인가? 아, 봄. 봄. 아, 봄. 감성동. 오늘 근데 그 겨울바다 해치고 하는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오늘 낚시까지 하신다고. 시간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다시 해질란 거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게 될란 것 같아요. 지금 겨울에도 고기가 나와요? 고기 무지 나옵니다. 어? 진도권, 완도권으로 가야 밤생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딴 진도권, 데서는 구경 완도권. 못해요, 지금 이 아, 시기에. 나도 낚시 좋아하는데 입질을 하네요, 입질을. 아, 이쪽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내만권으로. 자,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선실 내부, 잠을 잘수 있는 침실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출항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승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리까지 한 2시간 항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항해사님, 저 안전 운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바다 그런지 배가 아주 통통 튀네요. 근데 정말 푸르고 깊은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저 창가로 유달산이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인데요. 곧 있으면 5시가 되겠네. 아, 거기 도착하면 아마 깜깜해질 것 같아요.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근데 오늘 이배 구입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승선하는 건데 배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 배가 많이 흔들리네. 이배 속도가 얼마나 돼요? 23노트 나오네요. 23노트? 그 시속 몇 킬로인가? 40킬로인데도 지금 엄청 물살이 갈라지고 있고, 벌써 배멀미 하는 것 같은데. 아, 참, 그배 항해하는 모습이 여유롭습니다.
네, 겨울바다에서 바라보는 멋진 송양을 담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마치 한국의 그림 같네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미칠 지경이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파도가 세? 사람 탔네, 잡아. 어휴. 어메. 네, 아, 드디어 파도가 좀 잔잔해졌습니다. 아, 일몰에는 바람과 파도가 잡는다고 그러더니, 아, 정말 파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아, 정말 바다에서 본 석양은, 아니, 노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사도 몇 안 되는 마을이 보이는데요. 가로등불이 몇 개 비춰져 있습니다. 근데 원체 어두워가지고요. 여기 그 바로 앞에 어장을 많이 쳐놨는데 그걸 피해서 들어가느라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적막하고 조용한 선창의 바닷가입니다.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이 섬에 사시는 원주민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동생 잘 있었는가? 네, 멋있어요. 아이고, 야, 이 밤길에 아주 힘들었네, 여기가. 잘 지냈어? 예. 네. 풋 작업을 하고 있구나, 오자마자.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연예인이셨어요. 알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고.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런 모습, 술 먹고 이런 모습 지금. 아니. 제이가 지금 두 시간 걸쳐서 왔어요. 조그만 보트 타고. 아우, 깜깜해가지고 바다가 좀 무섭더라고.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신 잡는 거라고 해요. 아, 톳. 네. 이게 뭐 한 몸을 잡아? 이렇게 톳을 바다에 이제 뛰기 전에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줄에다가 매달 때 실로 묶어가지고 이걸 하면 더 튼튼하게 잡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는 게 훨씬 더 튼튼하게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바다에 널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음 작업이 있어요. 아. 그 다음 작업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줄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엮는 거예요. 줄에다가. 그럼 이게 크나? 줄에다. 이게 커? 이게 자라,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뿌리에 잡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내년 4, 5월 달에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그 12월에 겨울바다 네네. 마지막 여행이라고 해서 함께 따라왔어. 보고 싶기도 하고. 좋네요. 관사도. 있고. 관사도 여기 몇 가구나 살지? 지금 한 15가구. 아, 15가구. 네. 아. 떠나가지고. 야, 밤늦게까지 일하시네.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나저나. 아, 근데 식사는요, 그럼? 이제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도착했는데 뭐. 아, 찌개는 제가 있어요. 찌개, 꼬치찌개를 끓여놨는데 뭔가 밥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 바깥에서 볼 때는 섬 생활이 한가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뭐 일손이 바쁜 것 같아요. 아, 지금이 겨울인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또 봄에 채취하고. 아, 이걸 지금 겨울에 널어가지고 예. 바다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예. 이제 봄에 채취하느라고. 예. 그럼 12월 언제까지 바쁘세요? 이제 여기 3층에는 거의 다 끝났어요. 아, 하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꽃게 삶아주세요. 아니, 오늘 정말 힘든 항해 같았어요. 내가 꼼꼼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잘 오네. 항해사가 좋은 문타 어, 항해사가 좋은 문타 와. 눈치 보시고 조금만 늦었으면 있잖아요. 취해가지고 이제 좀 갈 뻔했어요. 아, 그럴까 봐 엄마 간절하라니까. 야, 섬생활이 바쁘시네. 한나로 온 줄 알았더니. 아, 지금 겨울이 열래. 속 때문에 바빠요. 군비자고요, 군비. 군비, 속 때문에. 손농사가 여기가 큰가 봐. 이거 슈퍼마켓이요? 와, 나 벌레 여기는 무슨. 아! 슈퍼마켓이요? 아, 저기 전복하시는 그 사장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그 어장 같은데 말리거나 그러면은. 이번에 아파요. 하여튼 애썼어. 그래서 아까 백구박 그렇게 하여튼 애썼어. 아, 우리. 큰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지셨구나. 아, 오자마자 아, 어촌에 소박한. 아, 남은 거요? 식사를 일단 대접받겠습니다. 저거 아니 식사하셨습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긴장 안 하고. 아니, 진짜 해야지. 진학씨, 어때요? 진학씨. 하여튼, 진학씨, 간사도. 진학씨가. 무사하게 아니로. 아이고, 무사하게 잘 왔네. 계속 짓더라고. 아, 농담이로 분명 안 했거든요. 아니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가지고 오빠가 간 많이 늘었어 이제. 얼마나 생년월일이다. 반금식. 내일 아침 만쪽에 승물이야 승물. 아침 8시에 만쪽께. 아, 그럼 또 두루미가 상장이야. 했다 보라. 배에서 신발이 입고 안 된가? 뭘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틀려? 여기 있는 데가? 그럼 이제 그 포인트가 다 다르대요. 금물 포인트. 아니, 껌껌하니까 뭐 섬이 다 검게 보이는데. 아니, 그런 점 있어야 찾아와지. 안 짜면 뭐 해야 하는 못 찾아와, 밤에. 향신이 사람은 배 타고, 들고 배 타고. 향신이 그렇게 사야 돼. 배추 따먹는 거 정말 좋아. 아니, 이 잣밤이라는 게. 이게 나무 열매예요? 아니면 나무 열매. 아, 나무 열매. 아, 근데 아주 아, 갔다 물을 갔다 왔대. 맛있네, 네. 이게. 아, 자네 갔다 올 집 갔대. 예, 그래 갔다 올. 아. 아이고, 오늘 어장에서는 통발. 통발로 잡은 안 하고 또 금세 쓰러 오셨네. 내일도 저 그 통발 건지나? 네. 어, 한번 그거 좀 데리고 가서 네. 뭐가 건져지는지 궁금해. 이것도 멋이 없다가 좀